괜찮아, 엄마. 잘 지내. 아니야. 드라마 대사든 영화 대사든 그딴 게 중요해질 때? 미국보다 훨씬 나아. 친구들도 잘해주고. 요즘은 안 보여. 보여도 안 무섭고. 걱정 마. 힘들면 삼촌한테 내려갈게. 알았어. 엄마도. 한대 치겠다. 너 귀신도 본다면서. 에이, 그런걸어떻게봐. 야, 너저번학교에서도유명인사던데? 귀신보는제일선한놈이라고. 여기도뭐있냐? 요즘웹툰보면지하철에귀신많던데. 야, 말이말같지않냐? 어? 믿지 마. 거짓말이야. 확. 알아, 이 씨발로만 거짓말인 줄. 뒷가죽게 무슨 귀신을 보냐? 어우 씨. 아, 됐어. 이 새끼랑 있으면 재수 없댄다. 어휴, 야 가자. 에이.
나왔습니다, 박 형사님! 여기 실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찾았습니다! 지체 찾았습니다! 아이고 참. 삼촌들. 삼촌, 뭐해? 또 TV 보지? 뭐 하긴 했나? 늘 삼촌 뭐 공부하지. 요새 그 저기 뭐야? 8만 대지 안경 라틴어 번업 작업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왜? 뭐 할 얘기 있어? 삼촌, 나 거기 내려가 살까 봐. 왜? 왜? 뭔 일 있어? 뭐 그냥 외롭기도 하고. 삼촌이랑 조카랑 같이 살면 좋잖아. 야, 강인수, 귀신 보는 인간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면 귀신은 세 배, 네 배 붙어다녀, 임마. 언더스탠? 아, 솔직히 나도 웬만하면 삼촌이랑 같이 있기 싫은데. 아, 요즘 따라 그것도 자꾸 꼬인단 말이야. 네가 자꾸 부탁을 들어주니까 소문 듣고 찾아오는 거잖아. 아주 그냥 그래 쌩까불이라니까. 아, 학교에 벌써 말했어, 전학 간다고.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네 혼자 결정을 하냐고. 아무리 변명 잘해도 내가 너 삼촌이야, 삼촌. 어차피 그 집 우리 부모님 거잖아. 아니, 뭐 그렇게... 그렇게 하죠, 뭐. 혹시 아영이네 소식 모르지? 뭐, 아영이? 그 저 초등학교 때 뭐 저기 있었던 그 일 말이야? 그게 좀 언제 쪽 얘기인데 지금 와서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삼촌! 삼촌! 뭐, 무서운 거 없지? 빨리 와, 추워. 아유, 아유, 추워. 아, 빨리 와. 아, 집안에 부적을 덮지. 아, 근데 이런 거 붙여놓으면 효과는 있어? 위약 효과라고 하잖아.
중조부님이다. 대마사로 원체 유명하셨잖아. 웬만한 악기들은 중조부님 사주만 봐도 싹 사라졌어? 사라졌으면 아무튼 그렇게 믿어야지. 앉아.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삼촌은 뭐 아직도 밖에 잘 못 나가? 내가 광장 공포증이 있지 않냐. 근데 엄마 말론 삼촌 저때 귀신한테 빙의당했을 때 여자 목욕탕 뛰어들어갔다 온 다음부터 그랬다는데?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마. 나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난 너 미국으로 가. 할머니들밖에 없었어, 자. 미국으로 가면 안 보일 줄 알았지. 아 근데 말 안 통하는 귀신들은 아, 진짜 미치겠더라. 목걸이는 잘 작동돼? 중재부님 유품인데. 그래도 내려오니까 마음은 편하다. 새로 전학 온 강인수다. 괜한 텃세 부리지 말고 친하게 지내, 알았니? 대답 안 해? 네. 가만 있자, 자리가. 쌤, 여기 비었는데요? 어, 그래, 저기 앉으면 되겠네. 가서 앉아. 며칠 있으면 기말고사인 거 다들 알고 있지? 아~ 준비들 잘해. 난 현지야. 박현지. 서울 애들은 원래 이렇게 손이 곱나?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나 어때? 아니, 창문에 손바닥을 찍어? 그것도 PPT로 선명하게. 아, 수업 중에 깜짝 놀랐네. 원한이 엄청 쌓였다는 건데. 원한이 쌓이면 그래? 네가 진짜 무서운 귀신을 안 만나봐서 그렇구나. 다시 나타나면 어떡해? 뭘 어떻게 해? 모르는 척, 안 보이는 척, 쌤 까야지. 참없네.
잘 그리네. 저 언니 앞을 못 봐. 옆에 있는 걔는 안내견이고. 너도 안내견이 보이나 봐? 야! 정학생! 왜 사내 새끼가 기지배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뭐하냐? 야, 잘하네. 야, 왜 똥개는 어딨냐? 오, 너 꿈이 화가인가 봐. 화가고 뭐고 다 좋은데 우리 좀 먼저 봐야겠다. 단단하네? 너 맞아도 괜찮겠어? 맞긴. 왜 맞아, 내가? 야, 기태야. 응. 네가 설명 좀 해줘라. 야, 도저히 내 입으로는 쪽팔려서 못하겠다. 야, 너 왜 더티하게 남의 여자한테 찝쩍거리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침 있다는 거 봐. 아, 이거 어? 현지 말이야. 나 걔한테 관심 없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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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없어? 현지 우리가 퀸카거든? 야, 턱베이시에서 왔다고 이렇게 무시하냐? 어? 야, 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냐? 말싸움 개새끼야! 야, 강인수, 너 나 모르겠냐? 열성초등학교 4학년 2반 아영이 기억나지? 강인수, 아영이가 자꾸 말을 건다고? 실종된 아영이? 아영이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고? 내 기억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 계속 거짓말하면 조용히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아영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숨 막힌다고! 나는 현지 앞에 귀신 붙은 놈 월쩡거리는 거 싫거든? 학교에 소문을 확 풀어버리기 전에 알아서 굴러라. 끝났어. 조롱이 찾았어? 아, 진짜 잃어버린 거 아니야? 됐어, 끊어. 지랄하고 있네. 내가 언제 해? 야, 근데 미친년처럼 왜 그렇게 방방 뛰냐? 몰라. 가자.
아 왜? 라라야. 그녀는 나타났어. 세희가. 뭐? 뭐가 나타나? 세희야? 야 안 들려 크게 말해봐. 어? 야. 성희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성희야 다시 말해봐봐.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잠깐 일로 와봐. 왜 저러? 야 이게 아프냐? 이게 아프냐? 이게 아프냐? 다 아픈데. 아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더. 나가. 성이 그기 집에 또 집 나왔나 봐. 어제 안 들었대. 또? 아 걔는 무슨 가출을 지네 동네 마실 나가듯이 다니냐? 야, 똥개! 공 물어와! 아, 진짜! 아, 공 좀 똑바로 쳐라고! 너 보이는 거 다 알거든? 버스 정류장 안내견! 계속 그럴래? 존나, 완전 쌩까네. 원한 풀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진짜? 치사해서. 내가 뭐 네가 마음에 들어서 이러는 줄 알아? 심심한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너밖에. 이 학교 다닌 거야? 글쎄. 기억이 잘 안 나.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이름도 모르겠어. 귀신이라서 그런가? 씨발놈이 오냐오냐 하니까 같은 레벨인 줄 아나. 너 죽고 싶으면 계속 기어 올라라 이렇게 어? 왜 그냥 가만히 있어? 친구가 이유 없이 맞는데? 마스크야. 야, 어디 갔어? 이 두 개가 단짝인데 사인검이 주술에 걸리면
너 당근도 주술이 걸리게끔 딱 세팅이 돼 있지. 아니 사람이 한 얘기도 아니고 귀신이 한 얘기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 솔직히 맞는 말이야. 친구가 왕따를 당하건 얻어 터지건 다들 모른 척해. 나도 그렇고. 아니 뭐 삼촌이 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삼촌은 그 같은 반 어? 친구가 맞고 그러면 대신 어? 싸움도 막아주고 어? 그런 학생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했던 그런 기억들 말이야. 그런 기억들 안 믿는구나. 그래 안 믿어도 좋다. 안 믿어도 좋아. 아이고. 다리야 찢어라. 아. 원. 투. 그때 내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포. 파이. 식. 아영이 범인. 훨씬 더 빨리 잡을 수 있었어 분명히. 어차피 잡혔으면 그렇겠지만 그리고 너도 인마 피해자야.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오게 됐던 거잖아. 야. 맞아요. 뭉치 앞발에 상처가 있어요. 뭉치라고 이름표도 달려 있는데요. 진짜 우리 뭉치 여기 와 있어요? 네. 누나 발 옆에 얌전히 누워 있어요. 아, 아니 왼쪽으로 조금만 더요. 여자친구도 있었네.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그럼요. 아주 잘 들리는데. 왜요? 들리면 안 돼요? 아니요. 들려야죠. 당연히. 믿기지 않으시면 믿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요. 믿어요. 믿고 싶어요. 그럼 처음 본 귀신이 그 아영이라는 애야? 아영아 집에 가자. 안돼 안돼 안돼.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죽은 채로 발견됐어. 아영이가 예. 범인을 알려줬었거든. 너 안다고 했잖아. 근데 안다고 했잖아. 난 거짓말을 했어. 수야. 수야. 잘 모르겠어요. 여기만 떠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근데 왜 돌아온 거야? 아영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저기
잘못 아니다. 아영이도 네가 찾아준 거야. 고맙다. 잊지 않고 찾아줘서. 저기 아영이가 널 기다리고 있었나 봐. 나도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손 여기 올려봐. 이상해. 진짜 손이 따뜻해지고 있어. 진짜? 요즘 학교 생활 편하지? 왜? 여자한테 맞은 게 쪽팔려? 화나? 신경질나? 승질나? 막 짜증나? 야,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놔라. 그만해. 이발로 만난 좀 노랬지. 네가 왜 나서? 이유 없이 애들 괴롭히니까. 아이 토라이 새끼 이거. 가자. 당신.
너 지난 23일 황여순 씨 살해 용의자 박모 씨의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박 씨는 짝사랑하던 황 씨를 10년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에서는 치정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멀리서 현장을 지켜보던 죽겠네, 시민들은 아니 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에? 말을 해보라니까 말을. 어? 귀신이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 귀신 정체가 뭘까? 여기 하나도 벅차다. 어? 무슨 원한이길래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배회하지. 너 자꾸 진짜 좀 뭐지? 세이? 세이가 누구야? 걔가 마스크. 그럼 무슨 원하는 줄 알겠네. 원하니 뭐야? 원하니? 걔가 세희. 아유 진짜 씨. 아니 말귀를 못 알아. 원하니 뭐냐고. 걔가 마스크. 야,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진짜. 아니 좀 열어 귀를. 아 답답해 죽겠. 아 얘 좀 얘기를 해줄 때도 됐잖아 귀신이면. 걔 황길 같은 스타일 나 지겨워 죽겠어. 뭐 앞머리 좀 뭐 내든가 침을 내든가 트리트먼트 좀 하고. 어디 싸구려 서클렌즈를 껴가지고 좀. 찾았어? 아니 안에 없는데. 짠! 이게 뭐야? 직업 없어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는데 담탱이 서랍 있었어? 응, 나 잘했지? 와, 이렇게 보니까 교실 분위기 완전 달라. 해철이랑 현지랑 잤다. 그만해, 일로 와. 나 화장실. 아, 또? 큰가, 작은가? 빨리 와, 안 그러면 나 쫓아간다. 빨리 와. 아 진짜 야, 이 기태 너 자꾸 장난칠래? 아 진짜 그만하라고. 너 때문에 안 나오잖아.
걔네들 가출한 거라니까. 이성희의 윤나라 이기태까지 단순 가출로 보기엔 이상하잖아요. 니들도 몰라? 네. 정이가 새 사람 마스크를 쓰고. 왜? 너 세희라는 애 알아? 세희? 걔 얼마 전에 자살했는데. 자살? 혹시 폰에 세희 사진 있어? 걔 사진 뭐하게? 그냥 궁금해서. 나 없는데? 걔 워낙 싸가지가 없어서 같이 사진 찍을 애도 없을걸? 저 혹시 세희 사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한 명도? 우와! 진짜 잘한다! 또 해봐, 또! 내가 둘 찾아놓고 있을게. 잠깐만. 너 세희라는 애 왜 그렇게 된 건지 알아? 지금까지 아무도 세희가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어. 왠 줄 알아? 다들 세희가 죽은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세희의 원혼이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떠도는 이유는 야, 이 씨발아, 너 죽이지? 그만해! 세희. 세희는 니들이 죽인 거. 아니, 미친놈이 지금 뭐라는 거야? 세희가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이 새끼가 진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사람들 앞에서 잘못 밝히고 용서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죽을 죄 졌다 용서를 빌어. 이 씨발, 그냥 지 혼자 뒤진 거야! 아니, 니들이 죽였어. 니들이 세희 죽인 거야! 빠지. 야, 또 해봐. 니들이 죽인 거야. 아까 같이라고 했지, 이 개. 그만! 아. 야, 너 귀신 붙은 놈 얘기 신경 쓸 거 없어. 아니, 강희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뭐라고? 성이랑 나라, 기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 안 된 적 있어?
봐봐. 여기 입모양하고. 기억 안 나? 세희 장례식 때 우리 무섭게 노려봤잖아. 세희 아빠? 나도 강인수가 세희 얘기하기 전엔 누군지 몰랐어. 아, 그러면 이게... 너 근데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야, 강인수 너 야자 안 하고 왔어? 그냥... 이게 탄젠트 20도 계산을 못하겠네. 아, 그러잖아. 인수야. 인수야. 안 보이지? 뭐가? 전혀 계신 말이야. 어? 우측으로 봐봐, 우측으로. 없지? 저, 야, 저 위로 쳐봤거든. 이 삼촌이 경건, 어? 피라미드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잡귀들을 좀 얼씬도 안 하고 있어.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아, 삼촌. 아, 요거 요거 다 이렇게. 조카 보는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아! 안 돼!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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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오지 마! 잠깐! 몰라! 아, 아, 부적은 뭡냐? 아이고, 참. 저 누나 말이 맞았어. 걔가 세이고 세이가 마스크였어. 아, 그럼 다중인격 귀신이네? 이거 보나마나 세희 아빠 짓이야. 혹시 모르니까 강인수도 데리고 가자. 아이 씨발! 내 앞에서 그 새끼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죽기 직전에 인격이 분리된 것 같아. 어? 뭐 어떻게? 다중인격이라는 게 본래 인격의 고통과 분노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될 때 새로운 인격을 꺼내서 그 뒤에 숨는 거거든. 게다가 이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바꾼 게 인격이 분리된 결정적 원인이 된 것 같아. 아무튼 원혼이 악업을 행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겠냐. 강인수, 우리 지금 세인의 집 앞인데 너도 와주면 안 돼? 이것들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아니, 지들이 거기를 갔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가봐야겠어. 야, 이제 네가 가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삼촌이 갈 거야? 내가 어떻게 가? 어? 제발 누구도 필요한 거 내 마음의 준비도 준비해야 돼. 준비도 해야 되잖아. 자, 모두 보고. 자, 잠깐만. 이걸라도 가져가라, 어? 평생 이렇게 숨어 살아. 세희 잘못되게 둘 수 없어. 야, 이!
뭐가 나온 거야?
아무도 세희를 도와주지 않았어. 야, 이혜정! 내가 국산물 안 먹는다고 했지? 다시 갔다 와. 잘 좀 해.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조용히 졸업하라고! 너 이거 봐봐. 학교폭력 신고서에 너 신고 들어왔어! 너 때려봐야 내 손만 아프고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와. 저 부모랑 안 사는데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선생한테 눈 똑바로 뜨고. 아버지란 인간은 딴 여자랑 살림 차렸고 엄마는 우울증 앓다가 자살했거든요. 누가 됐든 모셔와. 알았어? 가봐. 너 마음 확실히 봐. 인정하기 잘. 입이 문제야. 맞아. 가만히 있어. 마스크 벗으면 죽을 줄 알아. 깎지 마가. 먹어.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미쳤어? 걔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든가. 선생님, 귀찮아만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 반 애들도 내가 당하면 지들 안전하다고 좋아해.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는 줄 알아? 아빠가 뭘 하는데, 아빠가 뭘 하는데 뭘 하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마스크 쓰고 무슨 코스프레 하니? 앉아. 압수야. 또 쓰면 또 압수야. 마스크 벗지 말랬지. 응? 응? 회사니?
삼촌, 나 학교로 가야겠어. 마스크가 잃어버렸어. 삼촌 새 집 알지? 새 집으로 가줘. 천도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삼촌밖에 없잖아. 황선일, 언제까지 숨어 살래? 귀신을 보는 건 저주가 아니야. 이거 이쁘다. 사이즈 5가 나한테 맞으려나? 담임이 도서관으로 오라는데? 역시 나가야 돼. 왜?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와 빨리. 야, 문이 안 열려. 저기. 야, 이거 휘발유 냄새 아니야? 너희들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했어. 니들도 똑같아. 이제 그만해. 벌써 잊은 거야? 그 지옥의 불구덩이를? 애들은 죄가 없어. 죄가 왜 없어? 네가 그랬잖아. 현진철이보다 방관자들이 더 나쁘다고. 널 괴롭히고 빈도 애들을 벌써 잊은 거야? 그만. 그만해, 그만. 기억해봐. 네가 당했던 그 끔찍한 일들. 그렇게 약하니까 당한 거야. 꺼져! 난 이제 약하지 않아. 이제 너희들이 당할 차례야. 내가 겪은 고통과 두려움 모두 돌려줄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픈지 너희들도 똑같이 느껴봐.
전부 다 깨끗하자! 혜철이보다 혜정이 네가 더 미워. 하늘은 장을 내리시고 땅은 영을 도우시니 바람은 현자를 도와 세상이 무너지는 도다! 이 귀신 붙은 마귀 새끼야! 우리 학교에서 꺼져! 야, 이게 뭐냐, 이게. 야! 마귀 새끼지 마! 아, 점세이와 이 바보. 맨날 맞고 있으면 어떡해. 도망가야지. 너 나 없으면 어떡할래? 전학 가는 바람에 못 줬어. 알아. 기억나 전부 다. 안 돼! 미안해.
미안해, 세희야. 아, 삼촌, 양말 마른 거 없어? 하나, 둘, 셋. 아, 진짜. 아이고. 다시 천천히 해보자. 자, 위로. 여쭤봐. 자, 아, 잠깐만. 아, 이빨이야. 너 빨리 던져야지. 다시 천천히 해봐. 자, 그래. 나 갔다 올게. 아! 응, 갔다 와라. 자, 봐봐. 신랑 결혼을 해라 결혼해. 야, 입에 딱 아가리 들어간다면 다시 천천히 해봐. 자, 해봐. 다시 한 번. 앞으로 한 달간 우리 반을 맡아줄 강인수 교생 선생입니다. 박수. 저요. 강 선생님은 우리 학교를 졸업한 여러분들의 선배다.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실망하지 않도록 어? 말 잘 들어라. 알겠냐? 네. 지켜본다. 반갑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저기 맨 뒷자리는 원래 빈 자리인가? 서울로 전화 갔는데요? 아, 전화. 감사합니다.
그때 해볼 걸 그랬어. 후퇴라는 걸 물러설 생각 없었고 네가 우는 것 자체에 그냥 버럭했어. 이제 알겠어 중재라는 건. 깨닫고 나니 너는 없네. 오늘도 추억 속에서만 쓸쓸히 혼자 걷네. 네가 울 때마다 하얀 연기만 먹던 내 소매는 이제 터져나오는 내 눈물만 또 먹네. 많아지는 내 웃음만큼 자꾸 커져가는 불안함을 막을 수 없었어. 너를 밀어내고 있었어. 그때 몰랐지 널 잡고 미쳐버려. 네가 떠난 그 자리에 너의 향기가 아직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맴도는데 그만 잊으려고 해도 나를 괴롭히는 너. 난 어쩔 수 없나 봐. 들려온 너의 바람에 떠다니는 너의 기억 얼마나 지나야 웃을 수 있을까. 그만 널 보내고